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반갑습니다. 송의준 목사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부임해서 예배 담당 사역자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보다 일주일 먼저 정재영 목사님 안수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되게 부담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많이 부담돼 보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참 많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인사처럼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은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 때의 나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목회자 가정이 아니고 사찰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당시에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르심에 저희 부모님은 하시던 일을 다 바로 접으시고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선어목자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의 그런 사역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마련된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청소부터 문단속을 비롯해서 때때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그런 민원도 해결해 드려야 하고 가끔씩 술에 많이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잘 돌려보내드리고 또 때로는 거칠게 교회를 지켜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오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살아서 좋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그 질문에 항상 저의 대답은 예스도 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순간이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원망들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 가족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외식을 잘 못했는데 몇 주 전부터 외식을 하기로 약속을 다 해놓고 이제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대 오는 전화는 항상 좀 불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신방을 가셔야 된다고 갑자기 아버지 보고 차를 좀 준비하라 말씀하신 전화였어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 쿨하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온 집안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신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의 일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상처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는 건 축복이라고 교회의 일을 하는 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겪은 이 실상은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전혀 없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의 스케줄이 다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어야 했고 무조건 교회가 하는 대로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삶이었어요. 실제로 계급사회의 종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느낄 때 저희 가족의 삶은 그냥 종과 같은 삶의 느낌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저희 가족을 종처럼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깊은 상처도 받고 또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삶을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어른들에게는 교회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착한 아이, 칭찬받는 아이였어야 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사시는 부모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칭찬받는 일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일들로 계속해서 내 안에 분노와 상처는 쌓여가는데 남들 눈치는 봐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 참고 참아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생겨나는 상처들이 어느새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는 치유할 수도 없을 만큼 커져버린 상처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살면서 교회를 가장 많이 증오하고 또 목회자를 욕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은 다른 분들이 믿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처럼 느껴졌어요. 저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도 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잘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모든 일을 다 접고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고 올라오신 우리 부모님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복받은 인생이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종의 삶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목회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소명이나 어떤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종이라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성도들 위해서 권위 있게 어깨도 쫙 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겪는 이런 종으로서의 아픔을 겪지 않는 삶이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이 목회자의 길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특권과 권위 위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더 큰 순종의 종의 길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 길은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종으로만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길이 다시 종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를 참 많이 당황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선택했을까요? 제가 한 선택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저의 선택은 죄의 종으로 되는 그 길로의 도망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던 비단길이 또 다른 종의 길이라고 하는 그 당혹감과 그 원망과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일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느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나를 지독하게도 못 살게 구는 분이다. 작은 새장에 가둬놓고 날아가지도 못하게 나의 삶을 옥죄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을 모른 척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주님을 떠나서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무르는데 제 마음 안에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내가 드디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종과 같은 이런 억눌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드디어 빠져나왔구나. 그동안 상처받고 아팠던 나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딱 본문 20절과 같은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 자유함과 해방감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힘겹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끼고 그 믿음에 의해서 계속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단련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을 가려면 완전히 가야 되는데 비겁하게 저의 몸은 계속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저의 마음만 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를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만큼은 떠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 나는 죄가 좋아서, 나는 죄가 나를 자유케 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당신이 싫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또 현실로 돌아와서는 어쨌든 사역자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엄청난 괴리감과 공허함, 그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부딪힘이 계속해서 저의 내면 안에 생겨나다 보니까 점점 그 삶에 대해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자유롭고 어느 것 하나 거리낌 없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하고 슬플까?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역사하시면서 제 마음을 점검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나온 자리가 또 다른 종의 자리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때의 당혹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이 되기 너무 싫었거든요. 인간적인 종으로 살기도 싫었고 그래서 떠난 그 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 자리가 싫어서 떠났는데 또다시 떠난 자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자리 역시 종의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의 종의 자리였던 거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의 문제 앞에 종이 되어버린 저의 현실을 이렇게 깨닫고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바로바로 결단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일에서 벗어날 힘조차, 도망갈 힘조차, 빠져나올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적당히 즐길 만큼의 죄를 짓고 나머지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죄책감을 스스로 이렇게 씻어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죄로 인한 공허함과 그런 저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상당히 어색하게 공존하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은 갑작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혀 저의 계획에 없었고 최소 3년 뒤에나 목사 안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 안수를 갑작스럽게 받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됐다고 복받은 일이라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김다희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 앞에 목사가 된다는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제 마음 안에 또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단순히 도망갔는데 이제는 자격 없음이란 내면의 소리가 제 안에 너무나 명료하게
네,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수에 대한 대답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괴로움에 신음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의 고백인데요. 너의 어떠함보다 나의 사랑이 크다. 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도 닦는다. 네, 저는 우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잘 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절망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늘 상처의 그 순간 앞에 늘 도망가기에 바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는 삶이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그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인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흔들릴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본인을 받아들일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외롭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이 저의 마음 안에 불이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억에서조차 사라졌던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들, 그로 인한 죄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주님을 떠나서 구석진 어둠으로 향하고 있던 저를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마음이 이제서야 제 안에 고백되고 나서야 목사님께 안수받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3년이 됐지만 설교는 처음입니다. 이곳에서의 첫 설교가 저의 어떠한 나약함을 고백하고 저의 죄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일이 참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두리뭉실하게 고백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설교로 끝낼 수 있을까? 설교문을 수도 없이 고치고 수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이 이제는 제 안에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겪었던 이런 삶의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누군가가 제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다고,
그 분이 동일하게 당신의 하나님이시라고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의 제목을 궁금해 하셨어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종이 되었습니다가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기에 이제는 오직 주의 종으로만 살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이 저의 삶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믿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죄의 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거부하기 바빴던 수많은 시간을 뒤로 한 채 저는 마지막으로 종이 되기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주의 종으로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와 동일한 문제와 또 아픔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외롭고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도저히 안 계신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꼭 믿음으로 믿으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 많이들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이렇게 가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고백이 저의 결단이자 저의 고백이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제가 저의 고백으로 처음 1절은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시고 2절에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제가 고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삶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우리 옆에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순간에도 주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아픔에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로 얼룩진 이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계시면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어 주님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붙드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20년 주여 나의 이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창으로 넘쳐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선포합시다. 이제는 내가 의의 종으로, 이제는 온전한 주의 종으로, 주의 영원한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의 죄의 수많은 문제 앞에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오직 의의 종으로, 오직 주의 종으로, 오직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론 안 되오니 오직 십자가 주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오직 주의 종으로만, 오직 믿음의 기쁨으로만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향한 나의 이 선포가, 주님 안에 나의 결단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의 마음 안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원하여 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종이 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놀라운 심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다시 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의 근본적인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대적하는 힘과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